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인천파리의 다섯 번째 소개해드릴 구는 바로 미추홀구입니다. 저희가 미추홀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마게톡을 할 때 미추홀구가 되게 많이 언급이 되었고 제일 마게골로 선정되었나요? 2등이었나요? 1등이었나? 되게 순위권이었어요, 그렇죠? 2등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미추홀구 대표분 모셨습니다. 윤반석! 오랜만에 나온다. 그때 남동구 이후로. 마게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납득할 수 없는. 오케이. 그래서 오늘 그 오해를 풀겠다? 풀겠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 문학산. 여기가 입구입니다. 네. 문학산 등산로 입구. 평소에 많이 가? 여기를? 뻥치지 마. 별로 안 가는 눈빛인데? 대표성이 잘 의심되긴 하지만 한번 따라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이런데 산을 오면 이런 게 꼭 있더라고. 맞아. 근데 이거 내려오면서 해야 되는 건데 가위바위보해서 이거 얼굴에 쏘게 할래? 아, 나 너무 더워서. 1초? 2초? 2초?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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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할 때 입 벌리고. 어,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안 내리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쉣. 컴온! 그러면 손에다가 한번 쏴보고 형. 그래, 한번 압력을 한번 봐. 5번데? 이거 5번데? 이거 맞아? 아, 해. 아. 아, 나쁘지 않아? 시원해? 여기 아, 문학산은 언제 마지막으로 와봤어? 문학산 마지막으로 온 거는 이제 코로나 전. 뭐야? 너무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너무 오래됐는데?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4년이 됐는데. 한 5년 전. 근데 왜 왔는데? 근데 자주 왔어요, 운동하러. 애들이랑 놀러도 진짜? 오고. 응. 근데 우리는 여기가 놀이터였어요. 오, 오~ 문학산이 놀이터였다. 산도 타고 바람쥐도 잡고. 바람, 예, 뭐 그쵸. 꿩 잡아서 구워도 먹고. 아~ 꿩이 있어 여기? 아니요. 서구에 꿩이 있어 진짜로. 거기 네. 농어촌 전용이잖아. 거기 농어촌 전용. 아니 문학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봐. 아 재밌는 점. 문학산 주변에 지금 다 아파트잖아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 이상 때는 갯벌 아니면 염전이었대요. 지금 아파트가 있는 그곳들이? 네, 지금 이 근방들이 다. 그럼 여기는 완전 바다 바로 근처에 있는 산이었던 거네? 그쵸. 그럼 여기에 있는 오래된 나무들은 해풍을 맞고? 그쵸. 해풍을 맞고 다 이런 큰 아. 나무들은 다 해풍을 맞고 자라고. 되게 식물들도 많다. 무슨 식물이에요? 쓴바귀. 세잎클로버? 깻잎? 근데 나는 여기 인천에 돌아다니면서 너네를 만나면서 느낀 건 산에 대한 애정이 다들 커. 그때 채연이도 계양산에도 그렇고 너도 문화산도 그렇고 뭔가 나는 당연히 바다를 더 얘기 많이 할 줄 알았거든? 교과에 잘 안 들어갔어요? 자, 우리는 관악산 들어갔어. 관악산? 아. 근데 관악산이랑 멀잖아요. 멀? 아니 그렇게 30분? 야, 멀다. 나는 이제 교과에 계양산이 들어갔지. 계양산이랑 멀잖아요. 멀지. 근데 걸어서 갈 만해 계양산까지. 아 그래요? 한 그 2시간? 계양산 그 들어간 소절 한번 불러봐. 계양산 지켜주네. 계양산이 널 지켜준다고? 이거 서고초. 서고초? 서고초 그 초등학교. 부모님이 그 맴매 사와 뭐 이런 거 했었어요? 맴매를 왜 사와? 그 이제 막 혼내야 될 때. 아 훈육. 너 가서 맴매 사와 이거 안 했어요? 응. 네. 맴매 사와 했었거든요. 아니, 가족들 다 같이 문학산 등산을 하다가. 맴매를 구해? 너무 좋은 막대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워 와가지고 막 아빠가 칼로 이렇게 커터칼로 이렇게 해서 가져와가지고 맴매를 만들었어요. 와 근데 진짜 좀 지극정성이신데? 네. 근데 꼭 그게 문학산의 전기를 받은 나무여야지 더 아프게 때릴 수 있는 거지. 뭐 그거... 아, 그래서 너가 미추홀구 대표가 된 거구나. 네, 그렇죠. 대표성이 잘 의심되긴 하지만 한번 따라 가보겠습니다. 그거 얼마나 쓰셨어? 그거 아직도 있을걸요? 와 진짜? 네. 와 문학산 나무 장난 아니네. 아직도 맴매 맞아야겠네. 그건 아니고. 야 저걸로 맞으면 진짜 아프겠다. 가위바위보? 그래도 우리가 아침에 올라와서 다행이지. 야 낮에 올라왔어 봐. 근데 시원해. 약간 나는 좀 지금 수기전망대를 걷는 느낌이야. 그 정도 경사? 아 수기전망대. 혹시 신심오도? 신심오도. 그 영상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많이 봐주세요. 저번에도 말했는데 그게 1000회만 나오긴 조금 아깝다. 인정 인정. 한 3만 회 정도 나오면 좋을 텐데. 아 우리 이제 입만큼 걸어왔는데 우리 좀 더 힘내서 정상까지 한번 가봅시다. 기기. 맴매다. 앞뒤로 뻗쳐. 아 우리가 저기 입구부터 여기까지 지금 약
1시간? 아니요. 이거 맞아? 30분? 나 아무래도 먼저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안녕. 30분 정도 올라왔더니 문학산 이제 올라간 입구에 왔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입구예요? 네. 만만하게 여기 입구가 어디 있는데? 여기. 여기? 문학산은 여기 보니까 문학산의 학의 의미가 학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문학산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여기 써있던데? 그럼 여기가 학의 어느 부분이에요? 학에 응가하는 부분. 엥? 학에 응가하는 어째서? 시작점이니까. 그럼 나 빨리 떠나고 싶어. 우리가 그러면 학 속으로 들어가는 건가? 동구 주민들이 싫어하시겠다. 그러네, 여긴 미추홀군데. 그러니까. 우리 다 올라오다가 미쳤나봐요. 선생님 정신 차려요. 근데 여기는 그 종 치는 거 없나? 그 가짜 사나이처럼? 없어. 또 종 치면은. 아, 이제 듣고 이제 문학산 정상으로. 문학산 뒤졌다. 뒤졌다. 왜 이렇게 걸렁해지? 우리가 지금 한 반에 반 정도 왔는데 앞으로 한 600m만가? 500m? 500m? 고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마지막 스퍼트 힘내서 가봅시다. 진짜? 진짜 마지막. 진짜? 하나, 둘, 셋, 뿅! 아, 우리가 지금 문자탕 정상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와. 아니, 뭐 별거 아니죠? 근데 개 쉬운데? 개 쉬운데 치고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닌데요? 진짜 마지막 스퍼트 힘내서 가봅시다. 지금 문학산을 올라오면서 느낀 게 되게 인천 전경을 쫙 볼 수 있는 뷰가 아주 좋았고, 그리고 계단이랑 돌이랑 약간 다 있어서 좋았어요. 왜냐면 뭔가 계단만 있는 산도 아니고 또 돌만 있는 산도 아니고. 맞아요,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계양산은 계단밖에 없어가지고 등산하는 느낌이 아니라 계단으로 올라가는 느낌. 아~ 문학산은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막 그 길을 밟으면서 막 이렇게 나무 짚고 이렇게 와야 돼. 이게 진정한 좀 트레킹 느낌 아닌가? 아, 트레킹? 약간 트레킹 느낌으로 딱 이렇게 돌 사이 짚고. 근데 우리가 여기를 그냥 동네 뒷산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볼 곳은 아니다. 돌이 많아서 좀 약간 장비나 또 음식을 단단히 챙겨서 올 수 있는, 와야 하는 또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문학산까지 찍었는데 혹시 더 얘기할 거 있어요? 어려운 산을 악산이라고 붙인다고 하는데 진짜 문학산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금 어려웠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고 쉬웠다. 뭐야? 근데 여기 강아지랑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아, 들판이 좋아서? 네, 들판이 좋아서. 여기 강아지랑 뛰어놀면 강아지. 근데 아까 강아지 데리고 오시더라고. 맞아 있었어. 강아지랑 오면 진짜 좋아. 계양산 보고 있나? 문학산 삼행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문. 문학이 낳은 아들. 학. 학위를 받았다. 산. 산 증인. 산 증인이라고? 아, 재미없어. 문. 윤판서. 여기에요. 울림돌. 울림돌. 아, 진짜 네. 울려서 울림돌이구나. 네. 아, 이렇게. 안 울리는데? 야, 이렇게 가운데 서서. 가운데 서서. 네. 아, 오. 아, 오. 울리죠? 오. 아, 봐봐요. 비켜봐. 아. 오, 진짜 울려. 울림돌 건축돌의 가운데서. 오! 오, 대박! 오! 진짜 막 뭐 귀가 막 울리는데? 오, 뭐야? 진짜로.